안녕하세요.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주말 그리고 월대체 월요일까지 해서 3일 동안 푹 쉬셨나요? 저도 가족과 함께 잘 보냈습니다. 자, 화요일날 오전에 제가 출근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. 바로 뭐냐면요, KB손해보험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KB간편보험이 출시가 됐다는 거죠. 335라고 해서요, 슬기로운 간편, 그리고 325 강건사인데요.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지금 어깨에 내혈관 그리고 혈성신장질환이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. 저번 주까지만 해도 멸치화제에서 일시적으로 단 일주일간 멸치화제에서 내혈관과 혈성신장질환이 천만원까지 가입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쉽게도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데 KB손해보험에서 옆에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내혈관 허혈성신장질환이 유병자 보험에서 1,000만원까지 탑재가 되었고요. 그리고 연동이 된 내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가 1,500까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20년 갱신 곧 100세 만기로 이제 남녀는 미적용돼서 40세 기준으로는 남성 14,000원, 여성분 13,000원, 50세 기준은 32,000원, 여성분은 24,000원, 60세 기준으로는 남성분은 65,000원, 여성분은 46,000원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. 이 또한 8월 한시적으로 60세까지 2대 진단비가 1,000만원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병력이 있으시잖아요. 유병자분들이 내혈관과 허혈성 신장질환 이 2대 질병에 대해서 가입 한도를 높이고자 많은 문의가 오시는데 좀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가입이 못했어요. 그런데 8월 지금이 18일이니까 18일부터는 KB손해보험에서 8월 한시적으로 가입이 되시니까 제 유튜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겠지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설계나 아니면 가입 진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